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기획원에서 6월 중 경제동향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의 경제실태 분석 결과와 환율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날 농어촌 개발에 공이 큰 경상남도 거창군수 강판영 씨와 전라남도 담양군의 동농가 정회원 씨 등에게 훈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는 주변의 산수를 이용 군내 각부락에 상수도를 가설함으로써 농촌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정회원 씨는 축세가공 부업과 메탄가스 개발 등으로 농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습니다. 아 장하도다 이충성 이기백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생도 2기생 출신의 역량을 추모하기 위한 6.1탑이 세워졌습니다. 6.25가 나던 그해 6월 1일에 입교해서 25일 만에 싸움터로 나간 생도 2기생들은 공산 침략자와 맞싸우다 끝내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호국의 영령들이 됐습니다. 포항 종합제철 연관단지 안에 건설 중이던 흥화공업 포항공장이 준공됐습니다. 연간 2만 톤의 강 구조물의 생산 규모를 갖춘 이 공장에서는 건축 철골과 구조물 등 제품의 해외 수출도 하게 됩니다. 1972년부터 총 생산량의 30%를 해외 수출할 예정인데 또한 종합제철이 가동되는 1973년부터는 순국산 원자재를 사용 가공함으로써 많은 외화를 절약하게 됩니다. 한국여류문학인회 주최 제5회 전국 주부 100일장이 유서 깊은 경복궁 경회로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살림살이의 여가를 이용해서 틈틈이 글솜씨를 익혀온 125명의 주부들이 이 100일장에 참가했는데 이들 아마추어 문인들은 강변과 배달부라는 제목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시나 산문의 형식을 빌어 글재주를 겨루었습니다. 이날 100일장에서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기일혜 씨가 장원으로 뽑혔습니다. 여름철 입맛을 돋구는 산딸기 농장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화실농장을 경영하는 박재봉 씨는 3년 전부터 야생딸기를 시험 재배해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3,500여 평 농장에 13,200여 그루의 딸기 나무에는 호두발 크기만한 딸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올해 순수익은 50만 원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듯 연구하고 머리를 써서 노력을 다하는 농민은 반드시 성공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밝고 깨끗한 우리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지금 농촌에도 신풍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 전라남도 나주군 공산면 상구부락의 경우 75가구 442명 주민들이 한데 뭉쳐 온 마을이 청소를 하고 공동우물을 파는 등 환경정화로서 깨끗한 정신을 일깨우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한기만 되면 버릇이 되어온 각종 도박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도 다짐하고 여가를 이용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부업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동 구판장을 마련하고 축산을 장려하는 등 자조적 신풍운동을 벌이고 공동 모내기 작업으로 협동의 미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남다른 의지와 신념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향토 문화를 발전시키는 인간 상록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윤경열 씨는 15년 동안 향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옴으로써 문화홍보부가 마련한 제10회 향토 문화 공로상을 받은 인간 상록수입니다. 조각가인 윤경열 씨는 불우한 소년들을 모아 신라 조각연구회를 개설하고 어린이 향토학교를 세우는 등 많은 공적을 쌓아왔습니다. 옛 신라 천년의 도읍 경주에서
문화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국사의 밤, 석굴암의 밤을 개최해서 계몽 선전하는 한편 국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동 향토학교를 개설했고 보수 없이 순회 강연을 실시해왔는 가면은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개설하는 등 향토 문화 발전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온 이 땅의 숨은 일꾼입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외 제6회 고연 올스타 농구대회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두 차례 경기에서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각각 한 차례씩 이겨 1승 1패를 기록했는데 6회까지의 통산 전적을 보면은 연세대학교가 9승 1무승부 2패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실황은 고연 올스타전 첫날 경기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이날 1학년 박형철 군의 정확한 중거리 슛과 노장 박한 선수의 맹활약으로 처음부터 연세대학교 팀을 앞질러 나갔습니다. 반면 연세대학교는 신동빠 선수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고려대학교 외 악착같은 수비에 막혀 슈팅은 거의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연세대학교는 한 번도 게임을 역전시키지 못한 채 77대 66으로 승리를 고려대학교에 안겨주고 말았습니다.